네, 안녕하세요. 정설입니다. 자, 최근에 88 대책 이후로 이제 아파트의 인기가 쏠리다 보니까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특히 서울 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기들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오늘 바로 이 9호선 등촌역 도보 2분 거리에 좋은 현장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현장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입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8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네, 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지금 보통 다른 건물이 한 9층에서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 이제 뷰가 좀 펼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외관 전적 이야기를 하면 공항대로 바로 근처 가깝게 위치해 있고 등촌역 이제 도보 2분 거리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바로 조금만 가면 바로 마곡이도 여기 눈에는 마곡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 건물 자체가 재건축을 진행됐기 때문에 또 조합원분들이 또 이제 실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인정받은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넓은 거실과 방 하나, 특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룸하면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 넓은 안방 하나와 또 방 하나가 있고요. 중문을 통해서 또 이제 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공기 순환기, 뭐 냉장고 뭐 다 풀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한 13평 정도 뭐 아파트로 보면요. 우리 18평 아파트 들어가는 구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함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근에 지금 배후 수요도 아파트 단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궁금하신 분들 또 많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또 전화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1대1 상담과 함께 이 지역 등촌동과 그다음에 이 인근의 개발 호재까지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룸도 와봤습니다. 자, 3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파트 구조 똑같습니다. 특히 이게 방 2개가 아닌 방 3개이기 때문에 가족들 함께 이제 2인 가구가 아닌 뭐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 초등학교 가깝기 때문에 생활하기 좋고요. 가격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가격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고 특히 투자 뭐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전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9호선 바로 도보 2분 거리 위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1억 초반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뭐 등촌 주공도 있고 이쪽에 뭐 뒤쪽에 뭐 또 개발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전화 상담하실 때 이제 유튜브 보고서 전화 주셨다 하신 분들 향후에 계약하신다면 과감하게 여기 TV 하나 딱 놔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돼 있는데 TV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뭐 TV 하나 또 과감하게 넣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특히 3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대출 같은 부분까지도 좀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금액적인 부분까지 다 대출 금액을 말씀드리기 다 개인 신용도보다 다르다 보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실거주까지도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